Willow.아나운서 쇼 스타크의 교수를 맡고 있는 김병천이고요. 네, 저는 오늘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연기예술학부 교수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주 신망이 크신 분께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명한 우리 국회의원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늘 서울의 이교태 국회의원님 늘 각별한 사랑을 갖고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성남 어서 오십시오. 늘 고맙고요. 전현희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 대표님 우리 장 여러분들의 가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서울종합예술학교는 각 분야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을 교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13개 학부 학과 신입생을 대표하여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함에 있어 학치를 준수하며 학교의 영예를 드높일 것을 선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 한은서. 여러분들 이런 교수님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꿈과 이상, 상상력 모든 걸 동원해서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학교 다니시는 동안에 여러분 치열하게 작품 활동하시고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보다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고 드라마도 잘 만들고 영화도 잘 만들고 이때 우리가 헐리우드 아시아 오는 것을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제 시대는 그 학벌과 또는 간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얼마만큼 실력을 쌓아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처럼 도심 속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신기원이 새롭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섯 분께 감사드립니다. 편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송전군에게 이제 장학증서가 수여가 되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하고요. 다음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분교에 이제 멋지게 찍을 그런 사진이 됐어요. 축하드리고요. 모두의 박수를 함께 담아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예술상을
시상을 동방신기 4미닛 비스트 내놓는 가수분들은 다 이분의 손을 거쳐갔죠. 이탈리아 패션스쿨 마랑고니를 조교 졸업했습니다. 네, 박재민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차태우 PD님 반갑습니다. 한 말씀 주셔야죠. 아, 저에게 교수님들이 투표를 해서 주는 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쌍예술상 무용예술학부 어서 오십시오. 양진영 학생씨 같은 내용을 소중히 해서 오늘 쌍일동 경례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서울종합예술학교 다시 여러분의 후배로 입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명 칼리지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입니다. 중국에서 미국 인구가 3억 아닙니까? 중국에서 3억 인구가 표를 사서 극장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아임싹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동 차렷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일동 기영예. 네, 그럼 가공되지 않는 꿈이라는 보석을 이 학교에서 2년 혹은 4년의 시간이 흐르는 후에 현실이라는 가공되는 보석으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들이 전부 다 학생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강남 푸드마켓, 우리 또 강남구청, 그리고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와 피부 미용과 그리고 메이크업과 네일 아트과 뷰티 디자인과로 세부 전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콩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어항에 있으면 굉장히 5m, 5cm밖에 안 자라는데요. 큰 어떤 그런 연못에 있으면 2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코이바 같은 그런 큰 여러분들 연못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본인을 사랑하는 그런 끼를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용예술학부는 스트릿댄스학과, 방송댄스학과, 실용무용학과, 순수무용학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교수진들입니다. 네. 저희 무용예술학부는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가장 최강의 학부이고요. 네, 춤의 길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춤추다 보면 고수가 돼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춤추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열심히 연습하시고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용예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용예술학부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추억을 많이 만들고요. 즐기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개강하면 여러분들도 지나가면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학 축하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프로의 길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기회가 되게 많은 시기에 잘 입학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서울종합예술학교 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요. 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떨림 첫 마음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멋지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말고 즐겁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예술학부 화이팅! 내일부터 오디션 시작하는데 열심히 학교생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창생활이 인생에 정말 환금기이죠.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최고 최고의 학부를 만들어 가도록 해요. 좋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나와 계신 우리 음악예술학부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꿈과 끼를 4년 동안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마음껏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세상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가슴 안에 사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나운서 쇼스트랍과 교수진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나운서, 쇼호스트, 리포터, 방송 진행자가 꿈이신가요? 네, 서울종합예술학교가 답입니다. 아나운서, 쇼호스트학과에서 여러분들만의 생방송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시작이란 언제나 참 기분 좋고 설레는 일인데 이 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대학생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 날아봐 저 하늘